안녕하세요.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을 기준으로 2023년 6월 위스키 가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품으로 와일드 터키 아메리칸 허니 하이볼 잔 패키지가 새로 입고되어 판매 중입니다. 이 위스키에 설탕과 시럽 그리고 0.01%의 벌꿀을 첨가한 리큐르로 아마 잭 다니엘 허니와 유사하게 엄청나게 단 제품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달에 구매하기 괜찮아 보이는 제품으로는 위스키로우 버번이 최초 출시가인 39,980원에서 12,000원 정도 저렴해진 27,940원에 판매 중이어서 이 부드러운 버번 위스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버번 중에서는 도수도 40%로 낮고 캐릭터도 약한 느낌이라서 이 버번의 강한 타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싱겁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점은 참고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지오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저렴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조니워커 블루 제품이 이마트 포인트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4만원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할인된 금액이 면세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라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만 코스트코에서 약 4천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6월 8일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코스트코가 더 가까우시다면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니워커 골드라벨의 경우 지난달보다 8,000원 저렴해진 금액에 판매 중이고 이 블랙라벨 1리터도 지난달보다 4,000원이 저렴해져서 68,00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또한 레드라벨도 지난달보다 13% 정도 가격이 저렴해져서 이번 달에는 전반적으로 조니워커 라인들을 구매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제품도 지난달 대비 6% 정도 저렴해진 89,4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었고요. 에반 윌리엄스 12년의 경우도 기존 가격 대비 약 2만원이 저렴해졌습니다. 반면에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인 네이키드 몰트의 경우 기존 판매가보다 약 4% 정도 가격이 인상된 모습이었고요. 옐로우 로즈의 경우도 과거보다 약 5%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중이던 페르노리카 제품들의 할인이 종료되어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14,000원 정도 저렴해졌었던 발렌타인 싱글 몰트인 글렌버기 15년이 다시 예전 가격인 112,800원으로 돌아왔고요. 이 15,000원 저렴하게 판매되던 글렌버기 12년도 과거 가격으로 판매가가 조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제품들도 모두 할인이 종료되어서 이 지난달 대비 발렌타인 7년 버번 피니쉬 제품은 7,000원이 인상되었고 12년 제품은 10,000원 인상, 마스터즈 제품은 9,000원 인상, 그리고 17년 제품은 15,000원이 인상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페르노리카의 대표적인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인 시바스리갈의 경우도 할인이 종료되어서 이 12년 숙성 제품이 지난달 대비 8,000원 인상되었고요. 제임슨의 경우도 할인이 종료되어서 약 24% 정도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또한 페르노리카의 싱글 몰트 라인업인 아벨라워 12년은 지난달보다 17,000원 가격이 인상되었고 글렌리베 파운더스 리저브도 지난달보다 5,000원 가격이 올랐는데요. 리큐르인 말리브까지 약 26% 정도 가격이 다시 올라서 이번 달에는 전반적으로 페르노리카 제품들이 구매하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페르노리카 제품 외에도 한동안 할인이 진행 중이던 호세 쿠에르보 데킬라의 할인이 종료되어서 약 25% 정도 가격이 인상된 모습이었고요. 이 프랑스 코냐 까뮤 VSOP도 지난달보다 가격이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란중류소의 베럴 리저브와 10년 숙성 제품이 기존 판매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오랜만에 입고되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6월 트레이더스 위스키 가격을 살펴봤고요. 영상 뒷부분에 전체 가격 정보가 이어질 예정이니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